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본게 모두 시상식 행사장에서만 본걸 가지고 후기를 하는 거라 풀메로 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문예 인사에서 본 분들은 아마 저랑 다른 후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두번 실물 후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현실 후기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의 이제 영상을 보고 적응하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발바는 개가 짖는 소리 같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적응을 하시면은 이를 갈면서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가림이가 있지만 아마 저를 적응했으면 집에 있는 남편분이나 남친 목소리는 뭐 거의 목소리가 에델바이스 수준이지 않을까. 네, 오늘은 고윤정. 이번에 첫인상이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고윤정 나오면 뭐 다들 와 얼굴 엄청 이쁘다, 뭐야 빵빨 애들이 셔터 소리가 말발굽 맞는 소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 근데 항상 뒤에서 누구랑 닮지 않았냐, 어딘가 모르게 본 듯한 느낌의 데자뷰미가. 이번에 실제 얼굴이 어떠한 느낌이냐면 일단 눈매가 사람 같다는 느낌보다 사자 보고 놀란 사슴의 눈, 막 벌벌 떨어. 뭔가 항상 놀라고 있는 우왕청심원미가. 요랬던 연예인이 예전에 봤던 김태희 씨도 눈을 굉장히 동그랗게 뜨는 것이 그런 부분이, 둘이 비슷한 부분도. 고현정 하면은 기억에 남는 거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표정이 정말 압권입니다. 헌트 때 표정은 어리둥절한 표정, 내가 왜 여기 있지? 날아가는 표정의 별나라 손오공미. 두 번째 청룡 때 이분이 딱 내리는데 아씨 왜 이렇게 나를 알아봐, 앞만 보자, 앞만 보고 가자, 윤정아 앞만 보자, 고지가 눈앞이야, 관천 경주마미가. 예, 세 번째는 백상 때 표정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예, 어떠한 느낌이냐면 학창시절 고현정 같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의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고 구라쳐서 교무실로 지켜가는 표정. 윤정아 너 선생님이 오래미. 그런 상황이면 저도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고현정이 담임이고 내가 뻥치다 걸린 거 알았다, 교무실로 호출이라고 하면은 저 교무실로 가지 않고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을까. 이번에 실제 이목구비 중에 뭐 유별났던 곳 3번 정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의 코가 컨디션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부었다 안 부었다의 느낌. 술독수코, 루피코, 부루마블코. 헌튼 때 고윤정 후기를 할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진표가 정우성, 이정재, 전혜진, 그리고 허성태가 옆에 있어서 이분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허성태 개꿀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청룡어준 때는 이때는 본인이랑 비슷한 배우 라인들이 상당히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 천재인가, 그 수많은 여배우 중에 기억이 남으면 얼굴 천재 피카소가 되는 거고, 기억이 없다 그러면 비운의 천재 빈센트 고흐가 되는 건데, 청룡에서 많은 여배우들이 등장했지만 이분이 정말 가장 이쁘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고윤정만 기억에 남는다, 이게 여배우 클라스. 저 또한 고윤정 얼굴 보고 고윤정의 이쁨을 간직하고 싶어서 눈을 가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의 신봉삼이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근데 요번에 백상 때는 얼굴 천재라 공부를 게을리 했나 봐요. 얼굴 영재 정도의. 이분이 화면상 닮았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몇명 있는데, 이영애 씨, 김태희 씨, 김지현 씨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분이 배우 김지현 씨가 있는데, 김지현 씨하고는 전혀 비슷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림체가 달라요. 김지현 씨는 실제로 보게 되면 이목구비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얼굴형이 둥근 느낌이라 실제로 보게 되면 인상이 착해 보이는 느낌이고, 고윤정 같은 경우는 이목구비는 동글동글한데 얼굴형 때문에 그런지 인상이 차가워 보이는. 김지현 씨 실제로 보게 되면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구릿빛보다 검은 듯한 얼굴의 느낌이고, 고윤정 씨 같은 경우 얼굴이 하얀 게 거의 한소이급으로 하얗습니다. 고윤정이 화면상 드라얗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는 하얀 느낌, 뭔 주사 맞고 뭐 하얀 느낌보다는 태생이 하얀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영애 언급이 있는데 얼굴형이 살짝 비슷합니다. 이영애 얼굴을 잠시 잠깐 신정도에 10분간 이영애 휴식미가. 그리고 라떼 가수 홍경민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에 하얀 여자로 태어나면 요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낮에 밝은 데서 보는 것보다는 어두운 불빛에서 보는 걸 보면은 더 고혹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마 조명에서 본 후기랑 또 조명 없이 본 후기랑 또 다르지 않을까. 키는 추정으로 160 초반 정도이고 피지컬은 아주 깡말랐다, 그런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백상 때 고윤정을 본 반응은, 예,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표정.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혼이 나갔나? 환원미가.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보지만 실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쁘다, 미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개성 있게 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이쁜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면상 코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애잔한 분위기, 전정태 보는 남편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상 에서 본 고윤정의 실물 후기를 했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백상에서 본 고윤정의 후기는 이런 무대에서 뭐 벌벌 떠는 것도 뭐 언젠간 좋아지겠죠.